4K 속도 오효 하고요. 미친 4K 속도. 이게 인텔입니다. 나의 힘을 보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짜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옵테인. 근데 옵테인이 두 개죠? 일단 하나가 800기가짜리고 하나가 1.6테라짜리인데, 옛날에 제가 옵테인을 한번 샀던 적이 있어요. 옵테인 900P라고 1세대 옵테인 제품이 있어요. 이제 그건 단점이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꼽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빨아먹어서 글카 배속이 8배속으로 떨어져요. SSD 성능은 정말 좋지만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중고로 팔았었거든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메인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글카도 업그레이드했고 케이스도 다 바꿨고 CPU도 했고 메모리도 업그레이드했고 파워도 바꿨고 램쿨러도 달았고, 그 저장장치 생각해보니까 이미 삼성의 980 프로 1테라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건 이제 낸드 칩을 사용하는 SSD 중에서는 가장 최강인 모델이고, 정확히는 낸드 메모리 중에서도 983 GET인가? 뭐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서버용으로 나와있는데, 솔직히 그 돈 들여서 살 거면 차라리 인텔 옵테인을 다시 사겠다 싶어서 인텔 옵테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인텔 옵테인 같은 경우는 900P 그리고 905P 그 제품 두 개가 나오고 부터 걔들은 이제 소비자용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그 뒤에 제품은 소비자용으로 제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버용 제품만 나왔는데, 서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으로 제품이 나왔지만 서버용 제품들은 PCI 익스프레스 제품이 나오지 않고 U.2 포트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이 생겨먹은 게 전부 SATA SSD 같이 생겨먹었습니다. 이거 한번 까보면 보시면은 이쁘죠? 뒤쪽에 보시면 이거는 800기가짜리 모델입니다. 800기가짜리. 요게 1.6테라짜리 모델입니다. 생긴 거는 SATA SSD 같죠? 근데 SAS일 겁니다. 그래서 U.2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M.2는 들어봤어도 U.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U.2는 대부분 서버에서만 사용을 하고 한 몇 년 전 모델에서는 소비자용 고급 보드에서도 U.2 포트가 달려서 나왔었어요. 뭐 갈라이크라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고급 보드에도 U.2 포트는 달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U.2를 사용을 하려면은 젠더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젠더? M.2를 U.2로 바꿔주는 젠더입니다. 두 소켓처럼 이렇게 U.2 소켓이 있죠? 여기 이게 U.2 소켓이에요. 그래서 U.2 소켓에서 케이블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U.2 포트가 있는 이 친구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SATA 같이 생겨먹은 반대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SATA 전원을 넣어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이제 포트에 전원을 꽂고, 여기 이제 SATA 전원을 파워에서 빼가지고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M.2 포트에다가 이제 이거를 달아주면은 달 수 있는 거죠. 젠더를 보시면 소켓이 제일 긴 것도 달 수 있고, 이거를 PCB를 뽀각해가지고 짧은 소켓에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포트에도 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PCI 익스프레스 3.0, 4.0 이거를 어디를 지원한다는 게 스펙상으로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해외 이베이에서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PCI 익스프레스 4.0까지 지원을 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PCI 익스프레스 4.0, 3.0 지원 스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제가 알기로 이 케이블이 있고 아마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 스펙에 적혀있는 거는 PCI 익스프레스 3.0만 지원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 꼽으면 PCI 익스프레스 4.0을 작동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게 800기가랑 1.6테라랑 제품이 두 개가 있냐, 1.6테라를 이베이에서 사려고 했는데 9800X 400기가가 1250달러, 1.6테라 4840달러, 580만원, 여기에 부가세 10%를 붙이면 638만원, 650이면 지금 그래픽카드가 이 비싼 이 시기에 12900K에 3090이 들어간 풀 본체를 맞출 수 있는 돈입니다. 650이면 그 정도로 비싼 친구입니다. 1.6테라가. 근데 도대체 그 비싸다면서 800기가 있는데 도대체 1.6테라는 왜 사왔냐, 국내에서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안 보여서 제가 오버 시스템에 문의를 했습니다. 한 큐에 구해도 주셨어요. 두 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두 달이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개빨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얘보다 빨리 온 겁니다. 이베이에서 시킨 게 더 먼저 시켰는데, AS가 그래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AS가 되고 5년에 AS
플러스인가 그럴걸요? 그리고 무려 아까 봤을 때 가격이 한 650원 나오잖아요. 도가색 포함해서 국내에서 시키면 465만원입니다 아니 가격이 200이 싸잖아. 장착을 하기 전에 기존 SSD의 성능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옛날에 얘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980 프로로 변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젊은 눈쟁이가 나옵니다. 젊은 거 같지가 않은데 머리가 저게 더 구린 것 같아. 너무 아줌마 폼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때 980 프로 할 때 성능 테스트를 이미 했습니다. 크리탈 디스크 마크랑 레이턴시랑 IO 속도랑 나리온 더티 테스트 싹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게임 로딩 테스트 두 개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벤치를 새로 해야겠죠? 일단은 제 SSD 사용한 거 보시면은 아직 상태는 여전히 따봉입니다. PC 익스프레스 4.0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 테스트의 가장 기본은 뭐다? 모기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죠. 대충 요 정도 느리게 나왔죠? 아니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88이 나왔는데? 나머지 속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 테스트가 항목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버전 자체가 이건 7.0대 하던 거라서 이 테스트는 이제 믹스 IO라고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4K 블럭 사이즈는 4K로 진행을 하고 여기 이제 QDEV 3이죠. QDEV 2부터 2의 배수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64까지 이건 레이턴시랑 속도 둘 다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테인이 좀 특화된 게 레이턴시 쪽이 조금 특화가 되기 때문에 그 4K 속도랑 여기서 속도가 조금 많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025 미리세컨드 속도는 여기 토탈 속도 쓰도록 할게요. 토탈 요거 3. 지금 보시면 이제 용량이 300기가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아마 평균 속도나 그런 건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속도만 보시면 됩니다. 평균 속도나 그런 걸 보지 말고 가는 거 대충 봐도 한 2000 정도잖아요. 평균이 평균 한 1800 정도 나오겠다. 지속 쓰기 테스트. 이게 용량이 거의 다 꽉 채워서 쓰는 거다 보니까 저게 살짝 이 구간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스트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에게 중요한 거는 게임 로딩 테스트가 이제 좀 더 유효하겠죠. 벤치 끝났어요. 이제 SSD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야죠. 뽑으면 이제 이렇게 빠지고 이걸 하나 더 뽑으면 밑에 SSD를 꽂는 자리가 나옵니다. 잘 안 보이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장착을 하는 거죠. 980 프로를 장착을 하고 얘 밑에 소멀 패드가 있네요. 소멀 패드. 지금 여기다가 요거를 꽂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길죠. 원래 거에는 사이즈가 안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280 부분을 뽀각하는 겁니다. 뽀각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방열판은 이제 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위에 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SATA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SATA 케이블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문제죠. 원래 SSD 장착 홀이 있을 텐데 그게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냥 대충 밖에 놔둘게요. 걸쳐두겠습니다. 이걸 다시 가져가서 설치하면 됩니다. 오효! 부팅 됐다 됐스. 일단 G싱크를 끄겠습니다. 이게 새로 깔았다 보니까 G싱크가 연결이 되어버렸네요. PC 익스프레스 4.0 4배속으로 정상 연결이 됐습니다. NVMe 1.3으로 작동이 되고 지금 꼽아서 사용한 시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첫 번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과연 오. 근데 이거는 NVMe 다른 SSD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5400이요? 아까 두 번째 게 몇 나왔지? 다음 테스트 980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4K 속도 오효! 410이라고요? 미친 4K 속도. 연속 쓰기 속도 역시 7000. 와 쓰기 속도가 진짜 미쳤네. 쓰기가 거의 1기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얘 4K 쓰기 속도는 얼마나 나오려나? 와 4K 쓰기도 400 나오네. 쓰기랑 1기랑 지금 속도 차이가 거의 없다. 이게 인텔입니다. 오? 레이턴시 반 아니에요 이거? 아까 반이네? 레이턴시 아까 반이네. 죽여줍니다. 이제 해볼 거는 연속 쓰기 테스트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얘가 1.6테라인데 제가 지금 복붙 시킨 거 자체가 똑같이 복붙을 시킨 거기 때문에 파티상 용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도 307기가 똑같은 용량이 남은 상태예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와 근데 6000이네 미쳤네. 그러니까 아까 그 풀로 나오는 그 7000 속도 있잖아요. 그냥 걔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 연속 쓰기 속도를 얻고 싶다면 MLC 970 프로 그딴 거 살 게 아니라 옵테인을 사세요 여러분. 옵테인을 사세요.
빠지면 3배의 속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50% 미만 구간 0%. 아, 사용 중이던 말던 나는 최고 속도 낸다. 개쩐다. 게임 로딩 속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재던부터 했었죠? 진짜 게임 켜진 속도 빨랐는데? 아까보다 빨라! 테스트는 끝났으니까 일단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리미어로 틀어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왼쪽이 옵테인이고 오른쪽이 980프로. 이 보세요. 이거 바 자체 간 거 봐요. 시작하고 바 움직이는 속도 봐. 바 여기까지 왔는데 얘 시작도 못했고 바 넘어가는 거 봐. 아니 얘는 아직 반인데? 아니 얘 980 프로 아직 여긴데? 아 얘는 게임 끄는데? 두 배 차이 나는데?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체감 날 정도로 컸다니까? 9초랑 21초? 와 개쩐다. 툼레이더는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툼레이더가 생각보다 저... 어? 오 차이가 나긴 한다. 근데 예전에 낸드로 했을 때 기록을 볼까요? 낸드... 예전에는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은 로딩 속도가 16초대, 그러니까 대충 10초 근처인데 얘는 8초대가 나오는 거죠. 옵테인은 지금. 와... 두 배 차이가 나네. 결론을 보면은 이제 레이턴시 부분에서 두 배, 와이어 속도도 4K가 두 배, 이렇게 쓰기 둘 다. 연속 쓰기 속도는 4배 차이. 6기가랑 1.5기가랑. 얘는 그리고 속도 변덕폭도 있었는데 얘는 거의 출렁거리지도 않고 나왔었고, 게임 속도는 지금 차이 많이 나는 호재도는 두 배 차이가 났고, 쉐어튼 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초단위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딩 속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임이라서 이런 건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TA라든지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했을 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애들 막 1분 걸리는 게 막 한 30초, 20초로 막 줄어들면은. 크리스탈 디스크마크에서도 4K 속도 차이가 아까 뭐 원래 나왔던 80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5배 정도 차이 나는 거고, 4K 읽기 속도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약간 내가 옵테인을 이제 계속 쓰면 차이가 날 텐데 레이턴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써봐도 체감이 됩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하드디스크에서 SSD를 바꿨을 때 수준으로 뻥튀기가 난다고 할 수 있고, 뭔가 차를 딱 끼웠을 때 팍 뜨는 그 속도가 느껴져요. 좋습니다. 인텔이 이 기술을 안 버리고 그래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M.2 슬롯에 장착을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어차피 M.2에 장착을 해도 CPU 직결로 PCI Express 슬롯 속도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U.2 포트 꽂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제가 어댑터 링커 같은 경우는 국내에 파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제가 산 곳, 가산 디지털 단지 있는 그 업체로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고, 옵테인 같은 경우도 제가 오버 시스템에 한번 물어볼게요. 오버 시스템에서 판매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지,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오버시스템에 연락을 해서 그 하나 제품 만들어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시스템에 여러분 연락을 하시면은 웬만한 제품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시스템 페이지에 물건이 안 올라와 있어도 연락을 해서 사장님 혹시 이거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팔지 않는 물건 찾아준다. 저라서 찾아준 건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800개인가 어디다 쓰지? 송출 컴에다가? 편집자 컴퓨터에? 이거 갖고 튑니다. 편집자 이거 갖고 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신박한 물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사는데 돈 너무 많이 썼어. 아 다른 콘텐츠에 쓸 돈 여기 다 박아버렸다. 솔직히 콘텐츠 하나에 800을 태워?